Joy. Dos, tres, go. Get your body down real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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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티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썸의 참견으로 달콤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 고민녀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동아리 방에서 즉석 복권을 긁는 대학 동기가 있는데요. 야, 이상한데? 너는 왜 당첨되지도 않는 복권을 매주 사서 돈 낭비를 해? 우리 도현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 뭐래? 됐거든? 좋아하네. 그럼 뭐, 맛있는 거 말고 그 뭐 명품 지갑 사줄까? 난데없이 저를 위해 매주 복권을 산다니 이게 대체 뭔 뜻인지. 일주일 뒤 남자 동기가 어김없이 동방에서 복권을 긁고 있더라고요. 너도 해볼래 이거? 허,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잠깐만. 이거 같은 숫자. 이거 맞지? 설마. 그거 만 원이다, 만 원. 와, 대박. 와. 명품 지갑은 안 되겠지만 그걸로 그 동전 지갑이라도 사라. 야, 근데 너 복권 1등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일단 나는 27살에 결혼할 건데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도현이 너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도현이 너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래? 저 왜 이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뛴 걸까요? 남자 동기는 장난 고단수일까요? 아니면 그 말 진심인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남자 동기와 잘 될 수 있을까요? 썸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냐고. 옛 썸, 노 썸 가보겠습니다. No. No. 박박사. 어떻게 해, 저기가 노면. 저 둘이 논데 제가 노가 아닐 리가. 노. 노숙입니다. 노장훈. 오랜만에 다섯 명 전부 다 노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올려라. 오, 노. 어떡해. 남자 동기의 행동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 동기 있잖아요. 원래 말버릇이에요, 이런 게 다. 매크로 여기 달아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1번. 2번. 2번 이렇게. 너도 긁어볼래? 이 정도 농담은 10명 중에 7, 8명은 한다고 봐야 되는 농담인데. 썸 문턱이 너무 낮아요. 조금만 과잉 친절하면 또 썸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 조금 문턱을 조금 올립시다. 예. 왜요? 조우재 씨. 아니, 최대한 마음을 열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자극이 보면서. 왜 그렇잖아요. 말랑말랑 할 때니까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이게 크게 크게 꽂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현이. 어? 우리 도현이. 우리? 우리라는 말 쓴 거? 그리고 나 결혼할 건데 집도 사고 차도 사는데 넌 필요한 거 없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네.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실패. 자, 고민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답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복권을 사서 긁고 있는 남자의 모습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더 남자가 멋져 보이지 않나. 아니, 복권을 긁는 모습에 멋있는 걸 느낀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복권을 긁고 있는 거예요. 복권 안 긁고 다른 거 하시는 분한테 조금 마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복권식 고백. 복권식 고백은 뭐예요? 복권식 고백하면 복권을 제조를 합니다. 은박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예. 긁으면 이제 두 개가 같은 게 나오면은 나랑 사귄다. 두 개가 다른 게 나온다? 나랑 사귄다. 네. 그냥 다 사귄다로. 계속 같이 복권 긁으면 잘 될 수 있죠. 그다음 주는 수요일 날 나도 복권 갖고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하나 갈고 볼래? 이러면서 이제 야, 우리 이거 바꿔서 같이 밥 먹을까? 이렇게 차 마실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미 그동안 많이 동아리 방에 번질나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고민녀한테 관심이 조금 있다 그러면 뭐 연락이 오고 뭐 왜 그러니 뭐 어디니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진짜 그건 썸이 아닌 거죠. 구조적으로 한번 가보죠. 좋아, 좋아. 아홉 번만 그 복권 옆에서 같이 긁어주고 마지막 한 번은 안 나타나 보세요. 1등 걸려서 쳤나 보다 이러지.
이거 안 뺏기려고 쳤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보코 씨. 아, 훈. 에? 레오? 들켜 버렸네. 아무래도 불치병에 걸렸나 봐요.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코코! 코코! 이럴 땐 단계 최고죠. 네? 넌 그 말 믿니? 야, 박정은! 지독한 불치병. 오빠 리드. 너야? 아니 리드만 좀 해줘. 리드 맨날 까먹나. 나 이거 보다가 오빠 너무 연기에 집중해. 아니 맨날 이거 캐릭터 잡느라고.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저기 KBS 드라마로 가요 빨리. 나 요다음 소속사 페토스랑 계약할 거야. 나 진짜 짜증나. 자 연인들의 뜨거운 싸움 면적 짤의 전쟁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34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 동안 연애 중인 직장인 고민녀입니다. 저희는 남친, 여친이 아닌 부부로서의 미래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 날 잡았구나. 네, 근데 왜 보냈을까? 세상 다정한 남자친구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요즘 약과 대유행하는 거 아시죠? 약해팅. 뭐야, 약해팅은? 약과 티켓팅에서 해야 된다고. 아,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지금. 왜? 유행하고 있어, 간식으로. 짠! 나 이거 완전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딱 하나 구해줬다. 헐, 대박. 자기야, 저거 우리 엄마 주면 안 돼? 우리 엄마 주면 안 돼? 네? 엄마가 먹고 싶어 했거든. 아, 살아. 다른 날? 자기야, 이거 어때? 아, 우리 애기 생일이라서 애기? 큰맘 먹고 하나 샀는데 예쁜지 모르겠네. 완전 예쁘지. 여기서 말하는 울 애기는 제가 아니라 바로 아니야. 저게 아닌 것 남친의 같은데? 여동생인데요. 어? 아닌 것 남친의 같은데? 여동생인데요. 어? 맞아요, 여동생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건사해온 남친은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참 가정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결혼식에 로망이 있어? 난 약간 좀 파티처럼 하고 싶은데. 스몰 웨딩? 완전 좋지. 아니 그럼 혼주석도 따로 하지 말고 하객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건 어때? 부모님 자리를 빼자고? 아 우리 엄마 혼자 앉아 있어야 되잖아. 너무 외로워 보일 것 같아서. 아 외삼촌이 앉으시면 되지. 아 다 싫으시대. 엄마도 혼자 앉으면 자기 불쌍해 보일 것 같다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혼주석을 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혼주석을 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혼주석이 만약에 없잖아요. 더 사람들이 뭐야 웅성 결혼하는데 웅성 이게 맞아. 계속 들릴 거예요. 혼주석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남친의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제가 외동이라 저희 집 결혼식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는데 남친은 뭔가 아쉬운 눈치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그나저나 연희랑 대진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효도하는 거야. 효도? 어머 왜 저래? 왜? 아이고 우리 사위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들구나. 아니요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요.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아있을 엄마 생각만 하면 아유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 혼자 앉아있어야 돼. 아이고. 취한 연기. 대진이 속상한 마음 다 알지. 그죠. 장모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결혼식에 혼자서 빼는 거 어때요? 어떡해. 어?
부모님은 그냥 하겠어. 맨 앞에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를 하다니요. 아 진짜 이거 반칙 아닌가요?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혼주석은 사수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주석을 빼달라. 자 고민녀 부모님께 혼주석을 빼자고 울면서 부탁한 남친의 행동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주석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 코, 입 중에 코가 없는 느낌? 지금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배려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그리고 제일 괘씸한 거는 여자친구가 분명히 우리 난 싫다. 우리 부모님 의사 전달했죠. 해야 된다. 의사 전달했어. 그러면 나 너네 부모님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자리를 은근슬쩍 만들어 가지고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걸 한 번 더 막 이렇게 해 보려고만 하는 그 의도 자체가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앞으로 뭔가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때 계속 이런 방법을 쓸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벌써 짜증나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깨야죠. 결혼 안 해야지. 깨야지. 여러분 왜 그래요 진짜로. 아니 지금 보니까 갑자기 확 짜증이 나네 이거 사연 보니까. 그러니까 가구가 이 색이 좋네 저 색이 좋네 하고 생기는 의견 차이 정도는 그 의견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거는 의견 저거는...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만 할 거야의 의견인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현명하시네요. 우리 냉정해요. 안 해봤지만 상상으로는 한 40번 했어요 결혼. 저는 이 정도 이거면은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 맞아. 이게 상견례나 이 큰 덩어리들을 정하고 나서 저런 작은 것들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혼주석 빼자라는 얘기는 적어도 예식장을 뭐 어디로 거의 이제 정했다는 얘기겠죠. 라인업이 나왔고 결혼 준비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만 개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울 건덕지도 만 개인데 이게 매번 지금 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저 요구가 일반적인 만 개에 들어가질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 사돈의 입장에서는 뭐지 도대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날 일은 남자친구의 남다른 가족 사랑으로 생긴 아주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불안하다. 이걸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불안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웨딩 촬영을 앞둔 날이었어요. 웨딩 촬영. 3개월 전에 하던데. 자기 준비물 다 챙겼지? 표정 연습 좀 했어? 응. 근데 자기야 내일 우리 엄마랑 애기도 같이 가고 싶다는데 괜찮지? 어디를? 웨딩 촬영. 웨딩 촬영하는데 왜 와? 어머님하고 동생? 아니 웨딩 촬영하는데 왜? 아니 아들 결혼 사진 찍는 거 구경하고 싶으시대. 어차피 자기도 도와줄 사람 필요하다며. 헬퍼 이모님 있잖아. 어머님 계시면 완전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절대 불편하게 할 사람 아니야. 절대 불편하게 할 사람 아니야. 너한테는 안 불편하지. 애기도 자기 사진 많이 찍어준다고 하고. 그럼 내일 봐. 그럼 내일 봐. 그럼 왜 자 동생을 애기라 불러. 시어머니와 여동생은 귀엽고 촬영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거 깨야 되겠다. 심지어 풀메이크업에 옷까지 차려입고 말이죠. 사진 찍고 싶으셨나 보다 같이. 찍겠다는 의상 표현이죠. 웨딩 촬영에 내가 끼겠다라는. 아들이랑 의상 사진 촬영. 그러더니. 어디 낀다는 거야. 저기 어머니. 나오세요. 지금 신랑님 독사진 촬영 중이세요. 알지. 근데 그냥 한두 칸만 같이 찍어줘요. 아들이랑 사진 좀 남기게. 안 됩니다. 지금은 저기 신랑 신부님 웨딩 촬영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찍겠네. 카메라 한 번 탁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빨리 와. 일로. 찍게. 빨리 와. 괜찮아. 제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가족 사진을 찍어달라고 우겨서 분위기가 싸해졌더라고요. 전 빨리 나가서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님, 진짜 죄송한데
가족 사진 진짜 몇 컷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제가 추가금 결제할게요. 죄송해요. 결국 남친과 어머니, 여동생의 가족 사진을 찍고 나서야 겨우겨우 웨딩 촬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렇게 악몽 같은 웨딩 촬영이 끝난 후 얼마 후 언니, 언니네 사촌 조카가 화동 해준다면서요? 근데 애기는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죠? 고맙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신 오빠한테 비밀. 화동은 아이가 하는 건데 그 왜 애기들이... 다른 성인이? 애기잖아요. 왜 저래? 아 주목받고 싶어. 난리 났어 지금. 이상한 미친 집 아니야? 뭐야? 미친 집 아니야? 자기 시켜주면 안 돼요도 아니고 내가 해드릴게요. 이미 제 조카가 하기로 한 화동을 선심 쓰듯 자기가 해주겠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남친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자기 여동생이 화동을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 헐. 우리 애기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대견하다. 고맙고, 그치? 아, 뭐가 고맙고 대견해? 어? 30살 성인 여자가 화동하는 경우가 어딨어? 오빠, 우리 조카가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아니,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 그리고 솔직히 자기 친조카도 아니고 사촌 조카잖아. 아니, 그거보단 내 동생이 하는 게 훨씬 의미 있지. 빼. 이것도 빼. 됐고, 난 싫다고 했다, 어? 아,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왜 다 안 된다고만 해? 너무한 건 너지. 우리 결혼식이지 자기네 가족 잔치 아니거든? 결국 그날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여동생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고 있겠는데. 왜 이래? 전화 끊지.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 화해하고 잘 넘어갔는데요. 자기야, 대박. 우리 엄마 남친 생겼대. 우리 엄마 남친 생겼대. 설마 이제는? 꽤 됐다는데 이제 말하더라. 진짜? 진짜 다행이지. 혼주석에 같이 남친이... 앉을 사람 생겼어. 혼주석에 같이 남친이... 앉을 사람 생겼어. 뭐야? 혼주석에 앉으신데?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청첩장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엄마 남친 이름 넣어드려야지. 엄마 남친 이름 넣어드려야지. 아, 뭔 혼소리야. 이상하다. 이미 청첩장 다 돌렸는데 다시 찍어서 돌린다고? 응, 당연한 거 아니야? 혼주석에 앉아주신다는데 그게 예의지. 대박이다. 아우, 얘 안 되겠다, 진짜. 남들 다 하는 결혼이 제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면 다행인데 평생 이런 갈등을 겪게 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청첩장까지 다 돌렸어. 자,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황에서 혼주 이름을 새로 넣고 청첩장을 다시 찍자는 남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뭐라고 청첩장에 적나요? 아버지라고 적나요? 아니면 남자친구라고 적나요? 남친, 엄마 남친. 네? 썸남, 이 집이 썸남. 이... 썸남. 다... 미치겠어. 어머니, 어머니. 엄마 썸남.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아까 혼자 외로워 보여서 싫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니. 안 쳐도 돼. 근데 왜 청첩장을 다시 찍냐고. 다 돌렸는데 그 썸남 이름 쓰려고 우리가 청첩장을 다시 다 걷어들여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야. 미친 거 같아요, 전체로. 와, 결혼에 몰려보고 이런. 아니, 그리고 서른 살이 된 사람이. 서른 살 화동. 진짜 그 결혼식에 만약에. 성인 여자가 너무 무서워. 하얀 색깔 막 그렇죠. 화동 드레스 입고 머리에다가 꽃 달고 이러고 꽃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드소마 거기서 그거를 한대는 거가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젠 답을.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빌미로 다 같이 뭐 이렇게
가족 즐겁게 뭐 하고 싶은가 봐요. 아 이벤트야 가족 네, 그냥, 이벤트. 오, 그래서 이 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이참에 썸남도 조금 이렇게 오피셜하게 싶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로 만들고 이제 여동생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쁘게 꾸며서 선보이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기서... 웨딩 촬영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둘이 찍을 때 아 우리도 같이 하자 찍을까 또 아니고 그 와이프 될 사람이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아유 우리 하나 찍어줘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족사진. 셋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의 요구에 지쳐버린 고민녀 사연이에요.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될까 봐 걱정이라는 고민녀에게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가족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특히. 이 결혼하게 되면 2023 올감입니다. 깰 수 있을 때 아무리 늦더라도 깨는 게 결국에는 맞는 판단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는 고민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결혼을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상한 가족을 보면은 뭔가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고민녀를 이 받아들이는 느낌보다는 아니야. 그냥 우리 한번 진행시켜. 재밌게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볼까? 그냥 요 정도 딱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여동생은 서른 살 먹었는데 화동도 해보고 싶고 엄마는 막 썸남이랑 막 혼주석에 앉아서 막 그러고 싶고 막 난리 났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얼른 도망가세요. 가족의 이게 너무 끈끈하고 너무 이게 철저해서 지금 구도는 우리 집 세 사람 너 딱 이 구도인 거예요. 여기서의 너가 바로 고민녀고요. 지금 34살이시잖아요. 2년이나 투자를 했고 만약 24살이라면 이 남자랑 그래도 결혼하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24살에 안 할 결혼은 34살에도 하면 안 돼요. 제 결론은 도망쳐. 도망쳐.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집에서 본색을 약간 숨깁니다. 우리 집이 딸 다섯이잖아요. 많이 숨겼어요, 언니? 우리 집안도 조금 뭐 이상한 면이 있겠죠. 집안 성격을 약간 숨겨 다 맞춰줘. 아유 사돈이 그러신다면. 근데 이 가족은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본색이 다 나왔어요. 원래 이제 부부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일방적인 통보가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냥 톡을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제발 지금이라도 좀 확실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이라는 그 중요한 아주 어떤 예식에서 조차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뭔 일인들 못하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얘기인가요? 이분들의 얘기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세요. 그게 진짜 고민녀 인생을 구하는 길입니다. 네. 코코 회의 자료. 네, 가요. 네, 그럼 우리 사무실 뭐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입 입사한 지는 6개월 차 매일 사고만 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급해 죽겠는데. 묵비꾼 역시 센스 최고. 사무실에선 작작 좀 하죠. 유튜버야. 혹시 전데요? 여기 받으시면 되고요. 수고하세요. 대박. 코코 씨 남친 있었어요? 어머, 이 스윗가이 누구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407 신이에게 반한 불쌍한 남자는 과연 누굴까요? 훈? 아, 훈. 박정훈? 에? 레오? 들켜버렸네? 뭐야 이거?
나랑 사귈래요? 고. 고. 코코. 아, 꿈이야, 꿈. 어? 코코. 아, 그래서 막 꽃가루 날라다녔구나. 코코한테 월세를 좀 받아야겠네. 회사에 자러 온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커피 왔습니다. 오, 나이스. 우리 커피 먹고 해요. 제가 10살이나 많은 상사에게 빠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어, 제시카. 어, 아메리카노 투샷. 우리 제니는 라떼 저지방 우유. 역시 센스 짱이에요, 레오. 우리 신입은 바닐라 라떼 히핑 추가. 10살 상사래. 25, 35 지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불치병에 걸렸나 봐요.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불치병. 일해야지. 아, 자 오늘 화이팅 합시다. 아, 굉장하게 굉장. 아니, 이게 왜 기본적인 거? 엑셀식 입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매출 데이터를 실수하면 어떡해요? 혼나, 혼나. 죄송합니다. TF팀 들어온 지가 벌써 두 달인데 이러고 자기 팀으로 돌아가면 나만 욕먹어요. 제가 알아듣게 얘기하겠습니다. 코코님. 지금 이 사람 저보고 엿먹으라는... 이럴 땐 단계 최고죠. 네? 신입 땐 원래 다 그래요. 난 계약서도 잃어버렸는데요, 뭐. 근데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 먹고 키우네요. 막막하기만 했던 회사 생활에 그의 위로가 어찌나 힘이 되던지. 저러니 사랑에 빠지지. 이건 맞네. 더 먹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 엿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일까요? 그 사람 때문에요. 밥 안 먹었죠? 뭐 막히는 건 없어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요. 아, 대신 살짝만 물어요. 뭐죠? 아프니까. 이 귀여운 면은? 갈게요. 도시락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요. 좋아하네, 상사가. 꼭꼭 씹어 먹어요. 근데 이 정도면 단순한 호의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밥 사드려도 될까요? 없어졌다! 다 일이 폭발했어. 여긴 언제 와봤어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남친구 없구나? 나도 없는데. 떠봤구나? 떠봤다. 근데 원래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세요? 저 뭐 그러지 말란 뜻이지 이제. 아닌데? 나도 사람 가리는데? 많이 먹어, 애리야. 본명으로 불렀어요, 본명. 코코 아니고? 그에게서 제 이름을 듣게 되다니. 뭔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꼭꼭 씹어드세요. 제일 좋을 때다, 제일 좋을 때. 꼭꼭. 이 정도면 그린라이트 맞는 거죠? 지금 뭐 해요? 잠깐 나와 볼래? 따스한 햇살 물에 마르잖아. 다음에 혜리가 사. 빠른 시일 내로. 애프터 데이트 신청. 데이트 신청입니다. 근데 너 얼굴 귀엽다. 네? 제가 술이 약해가지고. 아니, 그러다 내일 지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닝콜 해주세요. 어쭈쭈. 아이고. 요즘은 다들 빠르구나. 그니까. 모닝콜 해줄게. 내일 해줄게. 이 남자 볼수록 귀엽더라고요. 전 출구 없는 그의 매력에 단단히 빠져버렸고 곧 그의 마음도 저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귀여워. 또 할까? 해보자. 가위바위.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뭐해? 남친이랑 한강. 집 데이트 중이니까 방에 넣어. 근데 주말인데 넌 데이트 안 함? 주말에 뭐 해요? 동호회 모임 있는데. 왜? 보고 싶은 영화 있었는데.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퇴근하고 볼까? 아, 주말은 안 돼. 주말이면 늘 다른 약속이 잡혀있던 그 사람. 키스도 했고 주기적으로 만나 데이트도 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설마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인 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씨, 안 되는데. 혜리야. 뭐예요? 누구 좀 만나고 있었어. 누구?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거? 우리 무슨 사이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좀 헷갈려서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긴 특별한 사이지. 와우. 우리 영화 보기로 한 거 8시로 예약할까 하는데. 특별한 사이? 좋은 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사귀는 사이라는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스페셜. 스페셜 나왔어요. 스페셜. 저기서 특별한 사이라고? 눈썹이다, 눈썹. 특별한 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애매한 대답이죠. 제일 애매한 대답. 특별하게 한 대 맞아야지. 겪을 거 다 겪은 35살 능구렁이가 25세게 마음 안 다치게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답변 아닙니까? 특별한 사이. 잘하네. 근데 이 남자가 특별한 사이라는 말을 너무 잘 찾아냈다. 근데 실패죠, 어쨌든. 35살에 능구렁이같이 저걸 대답을 했지만 25살인 우리 고민녀는 흠 했죠, 듣자마자. 요것 봐라. 이렇게 약간
갸우뚱 했죠. 근데 항의도 할 수가 없죠. 아니 갸우뚱 하든가 말든가 뭐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아니 맞아. 저기서 한 번 더 네. 짚었어야 돼요. 그죠? 특별한 어차피, 사이가 뭔데요? 특별한 사이가 뭔데요? 맞아.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을 걸?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사귄다고 생각하면 사귀는 거겠지. 와. 우리 무슨 사이야? 특별한 사이야?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혜지 씨는? 특별한 사이야? 특별한 사이? 어, 벌써 아, 말투부터 한 대 치겠다는 말처럼. 그 말장난이 사실은 되게 심한데 그렇다고 나쁜 단어를 쓴 건 아니니 항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구조라는 거고. 급박사님 특별한 사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할 건데요? 우리 정훈이랑 나는 특별한 사이. 부장님이랑 만나는 거야? 부장님이랑 만나는 거야? 목소리 톤은 전무님 톤이야. 왜 정훈이랑 특별한 사이예요? 허락받지 못한 사랑을 하는 느낌이. 와, 딱 갑자기 약간 뒷목이 서늘해서 닭살 쫙 돋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해. 야, 진짜 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방에 퍼팅 그거 있을 것 같아, 골프. 아, 100% 있다, 100%. 무조건 있어. 아니 그 나는 자. 저렇게 대답하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만나냐고. 아. 아니면 특별한 사이가 더 있니? 라고. 어 맞네. 그게 아니 묻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나만 만나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냐? 그냥 원앤온리냐? 이걸 물어봐야 돼. 유일하냐를 묻고 싶은데. 원 오브 댐이냐? 근데 지금 너무 러브러브 하트 뿅뿅이라. 저 맞아요. 말은 정색하고 물어야 되는 질문인데 그럼 떠날까 봐 못 나의 했어. 지금 이 감정 상태로는 절대 못 묻죠. 자, 고민녀는 남자가 주말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게 좀 찜찜하다고 했었는데 주말 데이트와 평일 데이트 뭐가 다를까요? 이 황금을 쓰느냐 아니면 그냥 이 짜투리를 짜투리 시간을 쓰느냐 데이트. 그 진짜는 주말에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있다 따로 거기는 못 끼는 거야. 주말 팀에는 그 선순위에서 빠지는 주중 거죠? 팀에는 돼. 네. 주말 팀은 안 돼. 그러니까 수요일 팀은 되는데 아~ 주말에 만난다는 건 자원도 더 들고요. 시간도 그렇고 단순히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나 이런 자원 투자 측면에서 되게 공을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주말 데이트인 거죠. 맞아요. 네. 공을 많이 안 드려도 되는 게 드리는... 주중 데이트일 수 있죠.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지? 그래요? 여자는 심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말에 왜 이렇게 바빠요? 아, 내가 좀 그랬지. 나 안 그래도 동호회 정리하는 중이었어. 동호회? 우리 주말에 커플 요가 같이 배워볼래? 커플? 무슨 요가요? 커플 요가. 아주 고수야, 좋아, 좋아, 고수. 좋아. 근데 특별한 사이는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아, 키스로 대신하는 사이. 내 여친. 귀엽네. 오, 말했어. 아, 뭐예요? 사랑할수록 상대의 마음도 나와 같은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레오는 갑자기 왜? 너한테 집착되지 않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던가 봐. 우리 입사 동기 중에 엘리 기억하지? 아, 그 두 달 만에 나간 그분? 우리 갑자기 나가서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레오 때문이었대. 신입만 건드리나 봐. 레오가 신입만 들어오면 그렇게 찔러대나 봐.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엄청 들이댄대. 이거 먹고 기운 내요. 많이 먹어, 에리야. 근데 사귈 땐 엄청 잘해주다가 두 달을 못 넘기고 빵! 차버린대.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알아? 뭔데? 신입 킬러. 진짜 어이없지? 아니, 나이가 몇인데 좀 생겼다고 얼굴값 파는 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뇌리에 박혀버린 듯 자꾸 생각났어요.
아이고, 신입 킬러였네. 어떡하냐? 어떡해. 설마 저도 그가 짧게 만나는 상대 중 하나인 걸까요? 응? 코코! 응? 빵! 두 다리 못 넘기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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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린 안 먹어요. 안 먹어? 야, 나 코코 좋겠네. 네? 우리 인턴 새로 들어왔잖아. 어떡해! 반갑다, 조직아. 야, 뭐야, 저 풀숲에 뭐 사냥하는 거야, 지금? 뭐 이거 앞에 풀 봐봐. 사냥 중이야, 사냥 중이야, 지금. 뭐, 먹일까? 밀림의 왕자네. 밀림의 왕자래요. 그래서 레오야. 아는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스릴 넘치던 지금 이 순간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죠. 어떡해. 그러다 저도 퇴사하게 되었답니다. 이거 아니야. 어떡해. 아, 퇴사는 아니야. 오빠. 회사에 오빠 소문 도는 거 알아요? 신입 킬러. 넌 그 말 믿니? 네? 됐다. 간다고? 그래. 꺼져라.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어.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도망간 집에 간다고? 뜨끔해가지고. 내 뺏고지 저거. 내 뺏어 지금. 오빠! 야, 박정은! 얘기 좀 해. 이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욕해도 너만은 나 믿어줬어야지. 너한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그건 아닌데. 혜리야, 나 너 사랑해. 내 진심 정말 모르겠어? 킬러도 내가 볼 때 그냥 킬러가 아니야. 존윅이야, 존윅. 믿어야 할 건 소문이 아닌 그였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막 우리가 미워하는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저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보이죠? 저놈 봐라 이러는데 지금까지는 좀 중립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자, 고민현은 남자친구와 잘 만나던 중에 남자친구가 이제 신입 킬러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소문에 대해서 묻자 남자친구 이제 화를 내면서 우리가 보기에 약간 내빼듯이 갔어요. 자, 고민현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뭐 이렇게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못 당해요. 저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지금 25세 신입사원인 고민녀가 당해낼 수 있는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의문 얘기하니까 사랑한다로 덮는 거예요. 아... 네. 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나 너 사랑해. 그럼 끝이야. 만병 치유지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냥 동급생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1학년인데 6학년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랑 싸우고 언니, 있어 지금. 인생 10년이면 네.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못 이겨 진짜. 못 이게 이겨요.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말을 마취총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만 떠들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그만 얘기해라라는 의미로 그 말을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나? 그렇게 됐다. 화를 낼 얘기야? 됐다. 그 가짜라. 그러니까 이게 도망쳤어. 술 꿀꺽꿀꺽 마시더니 나가버릴 이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오바 뒤에는 뭔가가 있다. 근데 고민녀가 소문 듣고 남자친구한테 이제 바로 이제 진상을 확인했는데 이게 바로 팩트 확인하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들이 수사 중인 거는 절대 기사화를 하지 못하게 하죠. 그거랑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기사화를 해버린 거예요. 범인이야? 네, 그러니까 저 남자 범인이야? 범인이 내가 현장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을 잡는 것까지 말고 그냥 지켜봐야죠. 아까 그러니까 너무 까 자꾸. 네, 마음이든 뭐든 다 너무 까. 여러분 25살 때 생각해보세요. 날라다녔진 않아. 여러분 현장 잡을 때까지 막 이러면서. 25살 때 생각하셔야지. 아니, 그냥 나도 25살 때는 네. 맞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저 행동은 하지 마라. 확실한 이모가 말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줄 때 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친구, 저 남자친구라고 불리는 사나이는 지금 불리는 사나이 아마도 지금 본인이 뭐 인물이 좋고 다른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아. 지금 한 번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줘.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데 뭐 이걸로 넘어가. 또 두 번, 세 번 이후에 물어본다? 그러면 남는 건 방출밖에 없어요. 어. 왜냐? 그럼 계속 저기 또 들어왔잖아, 아까 거기. 맞아요. 인턴. 대체, 대체. 어, 계속 도는 거야. 어. 그러면 사실 더 빨리빨리 물어보는 게 낫겠다. 빨리 방출되는 게 나으니까. 저 신입 킬러 대단하긴 하다. 왜요? 다 되니까 킬러인 거 아니에요? 부럽냐, 이 와중에? 여자 그리고 있어 지금 대본에다가 여자 주제. 얼굴 그리고 있다고 주제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이다 대박 진짜 그래 어? 아, 여, 아 몰래 고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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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신입 아니야? 아니야 고민이야 어, 자꾸 의심하게 되네 왜왜 왜? 회사 주차장이니까 같이 출근하니까 좋다. 아, 같이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 왜? 수리를 꼬 좋은데. 아, 뭐야. 누가 봐도 오다가 만났다고 하면 돼. 이따 봐. 비록 비밀 연애였지만 이제야 뭔가 진짜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 따로 문 들어가는 거야. 레오님 오늘 저녁 어때요? 오늘이요? 저번에 밥 사주시기로 했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오늘 가요 저거를 내 생눈으로 아, 보는 거야? 제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어? 믿음직한 남자친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뭐야 만족한 표정 짓지 말라고 좀 저는 우리 사랑의 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레오라고? 레오 어떡하냐 진짜 아 레오 아니야 어 어떤나봐 어떤나봐 못 봤잖아 아니 근데 사내 게시판에 이런 걸 왜 올리는 거예요? 야 사내 게시판 봤어? 사내 게시판? 응. 얼른 봐봐 레오 이제 완전 끝인 듯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제 앞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딴 여자래, 딴 여자. 신입. 고발? 이 남자를 고발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대체 이런 사진을 올린 건지. 아, 블러 처리를 했네. 그래서 얘인지 모르게. 레오잖아. 아, 얘잖아. 본인이잖아.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을 줄은. 스윗하게 접근해 가차없이 버리더니 또 다른 사내 연애 중? 회사를 정글로 만든 그의 존재감에 박수를.
토요일만 보는 게 뭔가 쌓였는데 님은 무슨 요일? 나처럼 되지 말고 지금 당장 도망쳐. 도망쳐.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내가 다 설명할게. 퇴근하고 봐.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해. 알겠지? 저렇게 그냥 막 살면 자기는 행복하긴 할 거야, 그죠? 그럼.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인 그 사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팠어요. 됐다, 아이씨. 쟤도 포기를 안 한다. 저렇게까지 그러게. 다 발해가 됐는데. 혜리야! 아니지. 여기서 쟤를 놓잖아? 쟤도 거기다가 또 올리면 골로 가니까. 주말마다 동호회 때문에 바쁘다더니 그 여자 때문이었어? 아니, 그거 너랑 사귀기 전이었고 정말 썸만 탄 사이야. 썸이든 뭐든 나랑 겹쳤던 건 사실이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택한 건 너야. 내가 더 어려서 택한 건 아니고? 신입이라서 택한 거 아니야? 뭐? 결국 신입킬러 맞네. 혜리야, 너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 네가 믿어야 할 건 나잖아, 안 그래? 날 사랑하긴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일단 만나. 만나보고도 아닌 것 같으면 그때 헤어지자. 지금 그게 말이 돼? 우리 이제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나 너랑 도저히 헤어질 수 없어서 그래. 나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근데 그깟 말도 안 되는 게시글 하나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다고? 아니 나 어차피 이직도 하려고 했었어. 이직하고 나면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진짜 너뿐이야. 너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의 말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것 같을까요? 근데 저 믿고 싶어져요. 신입 때는 원래 다 그래요. 꼭꼭 씹어 먹어요. 꼭꼭 씹어 드세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레오가 신입만 들어오면 그렇게 찔러대나 봐. 내 진심 정말 모르겠어?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 야, 이거 무슨 일입니까? 자, 신입킬러 소문을 무시하고 이제 갔는데 핵폭탄급 제보글이 올라왔어요. 고민녀는 혼돈 그 자체였는데 제보글을 접한 순간 고민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그전에 많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신입킬러니 뭐니 이런 걸 들었었는데 내가 왜 그걸 위험 감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안심을 시켜주니까 그냥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했지만 사실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이 올 거다. 만약에 저렇게 막 따지다 보면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살짝 갖고 있던 희망의 끈이 남자가 진짜로 아닐 수도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맞아. 근데 속으로는 분명히 100% 아닌 건 알 것 같아. 그런 심정일 것 같아. 이직하면 난리 나죠. 지금까지의 바운더리는 뭐 요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그만한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챔피언스리그로 네, 맞아요. 이제 통합으로 가게 되는 거야, 통합으로. 지금 듣기엔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결혼까지 생각했어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나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생뚱맞은 답변이거든. 네. 약간 그래서 뭐? A라고 물어봤는데 B라고 대답한 거야 지금 사실. 네가 결혼까지 생각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근데 쟤는 꼭 대답을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저 남자친구의 문제 해결법이자 독특한 그 화법. 네, 화법인 것 같아요. 맞아. 특이해. 여러 명 만나면 안 피곤한가? 너무 피�한데 생각만 해도 피곤해. 한 사람 맞추기도 이렇게 힘든데.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네. 맞춰주지 맞아요. 않아요. 여자들이 맞춰주죠. 네, 맞춰주는 건 여자였을 거고 그냥 나는 지금 베푸는 자예요. 맞춰주고 말고를 떠나서 나는 그 수가 어쨌든 늘어나면 시간과 체력도 그것도 조절하죠. 야, 너는 체력이 안 돼서 바람 못 피겠다. 자, 10살 많은 상사와 연애 중인 고민녀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자꾸 여자 문제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고민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그냥 계속 남자분한테 우리 고민녀가 그런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어떤 화법들로 놀아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너무 달콤한 말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막 혹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좀 너무 막 눈에 하트 막 불키고 막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연애는 악조건을 다 가졌어요. 10살 차이 나는 남자, 상사, 사내 연애, 비밀 연애 다 들켰고 지금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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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무성한 신이킬러. 정글, 정글의 왕. 이보다 정말 완벽할 순 없네요. 네, 다 갖춰진 진짜 엉망진창, 진짜 비빔밥 같은 이 연애 도대체 더 이어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얘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저는 빨리 이 연애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고민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25을 지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잘생기고 성숙한 남자 상사가 나를 선택했다.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고민녀는 이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 어린 거 말고 다른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지점이요. 그래서 아까 물었잖아요. 내가 어려서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울었죠. 어린 친구들이 또 들어오면 나는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게 어린 거 말고는 매력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더 나이 들어서 이 꼴을 보지 말고 25에 경험하고 털고 갑시다. 한번 레오에게 한 3개월은 더 줘보시죠. 올해 안에 이거 끝장냅시다. 그럼 더 좋은 20대 후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나를 위한 구판인 거죠. 당신의 남자친구는 고단수입니다. 당신에게 달콤한 말만 해줄 뿐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소문이 조금 부풀려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여자들 다 만나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나 이직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어. 생각은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그거 딱 거짓말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한 세게 막 시계 한번 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일어나면서 막 아프고 쓰리고 그 상처가 있겠죠. 근데 그 상처 걸고 아물게 돼 있거든요. 그 아무는 그 시간을 일로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 주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지금 회사를 어렵게 입사해서 이제 막 신입사원이고 이러면 어떻게 잘 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들어오자마자 엉뚱한 놈 만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 이 남자와의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인생이 꼬여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화 올 거예요. 자기 심심할 때. 자니? 뭐하니? 어디야? 벨 헛소리. 안 봐도 비디오. 아주 정말 칼같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참견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되면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믿어보려고 해도 자꾸 의심가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연 보내주십시오. 한치의 의심 없는 정확한 참견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